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수어 찬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요, 오른손은 펴셔서 이 주먹 위를 쓰다듬어 주시면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사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예요. 사랑은 언제나 늘 항상 이런 뜻의 수어는요, 양손 이은처럼 만들어 주셔서 가슴에서 배 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늘 항상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주셔서 한쪽만 멀리 보내주시면 오래 이런 뜻입니다. 오래 참고. 참다라고 한 뜻은요, 왼손이 이렇게 엄지만 펴주시고 이 배 쪽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뭔가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이 화를 다른 손으로 꼭 눌러주시면 참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온유하며,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뭔가를 폭신폭신 만지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검지하고 중지만 펴셔서 이 손바닥 부분을 콧등에 대시고 비스듬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아니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엄지랑 검지랑 펴셔서 손등 위로 보이게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시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엄지만 이 가슴인 쪽에 붙이시고요, 다른 손은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자랑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엄지 붙이시고 손 흔들어 주시는 자랑. 자랑도 교만도. 교만은요,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콧대가 높다고 하잖아요. 손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 교만도. 검지하고 중지를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이 상태로 놓으시면 디귿. 검지만 세우셔서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오예요. 그래서 도.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무례하다 이런 뜻은요, 양손을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 상태로 두고요, 손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무례하다. 무례히 행치 않고. 행하다 이런 뜻은요, 행하다, 움직이다, 행동하다 이런 뜻은 양손을 주먹을 치고 손등이 위로 보이게 상태에서 바깥으로 한 손씩 움직여 주시면 움직이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행치 않고, 아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이런 뜻은요, 검지만 세우셔서 배꼽 쪽에서 이렇게
손을 돌려서 올려주시면 자기, 혼자,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유익은요 엄지검지 동그랗게 붙여주시면 돈이라고 한 뜻의 수어인데요. 이걸 이렇게 입으로 삼키는 것 같은 이렇게 유익, 유익 이렇게 돈을 먹는 거예요. 유익을 굳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이렇게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원하다라는 뜻의 수어는 엄지검지를 이렇게 펴셔서 이 턱 바로 밑에서 이렇게 손 내려주시면서 검지랑 엄지랑 붙여주시면 돼요. 원하다,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하지 않고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다, 화내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지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화나다, 화내다 이런 뜻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라고 하는 뜻은요 일단 참, 진짜, 맞아 이런 뜻의 수어와 그리고 뜻이란 수어 두 개를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맞아, 진짜 이런 뜻은요 네 손가락은 딱 붙여주시고 엄지는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검지 있는 부분을 턱에 딱 붙여주시면 맞아, 진짜, 정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왼손은 주먹 주시고 오른손은 검지만 펴셔서 이 검지를 이 주먹 밑으로 빼주시면 돼요. 뜻 혹은 이유 이런 뜻입니다. 참된 뜻, 진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진리와 함께, 함께라고 하는 뜻은요 검지만 이렇게 양손 펴주시고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손을 다시 돌려서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면 함께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기쁘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기역처럼 만들어주셔서 손을 이렇게 엇갈려주시면 기쁘다 이런 뜻의 수어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모두, 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이 상태에서 손을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 감싸주고, 감싸주고는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포개 주시면 돼요. 안아주듯이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다, 원하다 수어가 하시면 되고요. 바라고 믿고, 믿다란 뜻의 수어는요 왼손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끝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하고 엄지만 펴셔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이렇게 왼손바닥에 갖다 대시면 믿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믿음.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 영원하다 이런 뜻은요 엄지검지 동그랗게 붙여주셔서 한 손만 멀리 약간 포물선처럼 해서 천천히 길게 보내주시면 돼요. 영원하다. 영원, 토록,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은요 왼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으로 약간 이렇게 포물선처럼 해서 끝에 닿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냥 끝, 끝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인데요 약간 포물선처럼 해서 좀 천천히 가주시면 뭐뭐 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 토록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요. 변함없네, 변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이렇게 붙여주셨다가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변하다, 변하다, 변함 없네, 없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요
손을 이렇게 양손을 털어주시면 돼요. 없다. 다시 해드릴게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 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 아까 했죠? 믿음과 소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뜻의 수원은요. 손은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만 펴셔서 이 부분을 왼손바닥에 스치면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소망 혹은 희망 이런 뜻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는요 검지로 앞에 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 세상 세상 수원은요 왼손은 약간 오므려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지구본을 만지듯이 동글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세상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끝이란 수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끝도 되고 어디어디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까지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이란 수원은 또 다른 수어가 또 있어요. 마지막 끝 이런 뜻의 수원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다른 손은 엄지만 위에 세워주시면 마지막 혹은 끝 이런 뜻입니다. 끝 그리고 까지 왼손 세워주시고 다른 손을 오므려주셔서 손끝을 왼손바닥에 닿게 해주시면 어디까지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뭐 중에 가운데 중자를 따서 만든 수어인데요. 손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다른 손은 펴셔서 이 뒤를 이렇게 이렇게 펴는 자 어디어디 중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네 마지막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검지를 콕 찍어주시고 그 중에 제일 가장 이런 뜻은요 검지만 펴셔서 어깨 쪽을 탁 치시면 돼요. 제일 가장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